터칭의 문제보다도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. 아니, 그렇다는 거죠. 일정이 진짜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기 싫어서 일정이 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. 야, 약속 취소해. 직접 바로 전화하고 왜 답장을 안 하고 그렇게. 벌써 MG스러운 게 뭡니까? 오늘 장단 맞춰서 와이파이 이랬거든요. 역시 MG. 마지막 편에 내가 출연한 오연호 잘하면 이제 계속 출연시켜주나? 기대 많다. 나 이거 해가지고 최종 목표는 유퀴즈 나가는 거야. 유퀴즈요? 영남일보 정경부 소속 이남영 기자고 입사한 지는 3년 됐는데 회사 생활은 M세대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. 네, 또 등장한 또미니 Z세대 입사 7개월 차입니다. 2월에 입사했고 문화사업부 소속 박연호입니다. 여기서 G세대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문화사업부 직급은 차장입니다. 최성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저는 영남일보에서 문화사업 국장을 맡고 있는 전영입니다. 영남일보 사랑해요. 무슨 세대요? 아, 세대는 잘생긴 세대? 이 정도 하겠습니다. 우리 세대에서 가장 큰 회사나 뭐 사회생활의 고충, 국장님. 고충 없는 데 너무 좋은데. 이러면 이제 부하 직원들이 힘들거든요. 고통을 하고 있다. 문화사업국이 많거든요. 안 그래도 저는 어제 출장 갔다 와가지고 새벽까지 야근하는 어제 술을 드신 것이더라고요. 뭐 그래도 손가락질은.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또래들 보게 되면 자녀들이 항상 성장할 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도 참 많이 버틴다는 생각들. 또 하나가 이제 40대 이 과로. 아, 과로가 상당합니다. 왜 자꾸 눈치를 보게 되죠? 좀 자체 모자이크 좀. 저는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뭐 하면 OMG, MG 이런 소리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MG라고 얘기했을 땐 좋은 거 아닌가? 근데 요즘은 MG라고 하면 MG들은 무조건 야근을 싫어하고 회식을 하는데도 아, 너는 MG세대니까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? 이렇게 이미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. MG라는. 저는 그러니까 저는 고충이 없습니다. 너무 잠깐 나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당근이라도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직장 생활 쭉 하다 보면 꼰대력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. 전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꼰대도만 이제 일하가 달래미가 무슨 얘기를 하면 회사에 가서 절대로 하지 마라. 저는 사실 뭐 남녀가 연호야 이렇게 부르면서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친구처럼 느껴지시나요? 남녀가 연호야. 그러면 저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? 영화. 그래도 국장님이라고 꼬박꼬박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. 아, 국장님이라고는 해야 되는 거 아이가? 요즘 그 문화 있잖아요. 님 문화로. 아, 전영님. 충분히 내가 저분한테 존중하거나 이런 의미는 또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코칭의 문제보다도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. 아니, 그렇다는 거죠. 아니라십니다. 맥주 한 잔이랑 술 한 잔을 좀 하고 싶은데 후배들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했을 때가 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. 대놓고 저는 물어보죠. 내가 술 살 테니 가자. 아니, 나는 그냥 살 테니 안 해도 내가 당연히 사는 줄 알던데. 이 나머지 세 분들은 거절하기가 힘들다던가? 묻는 것까진 괜찮아요. 일주일 전부터 물어봐주고 이런 거면은 일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당일에 이렇게 하자. 죄송한데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래 알겠어. 로 끝나면 되는데 간혹 이제 저희 회사 얘기가 아니고 듣기로는 왜? 무슨 일인데? 물어보시는 거죠. 일정이 진짜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기 싫어서 일정이 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당일에 그렇게 물어봐 주신다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. 아, 오늘 왠지 막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. 남영아, 야, 오늘 한 잔 어때? 아, 제가 일정 있어가지고. 슬프구나.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타켓을 돌려가지고 걸려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, 약속 취소해. 이런 분들이 있다고. 아니, 이러면 안 된다는 회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스를 잘해주는 부하 후배한테 좀 더 애착이 가는 것도. 근데 나는 그렇게는 나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진짜로 약속 있는데 깨가면서까지 공짜리 말씀 참고하겠습니다. 계산이나 이런 데 좀 부담을 내가 꼰대냐? 라는 주제로 올라온 거였는데 부하 직원들 커피 사 먹으라고 예를 들어 국장님이 카드를 줬는데 보통 그러면 사실 우리들끼리 눈치 보면서 뭐 저런 걸 고려하잖아요. 모 직원이 절대 내 돈으로 주고는 못 사 먹을 것 같은 그런 막 만원 2만원짜리를 사 먹은 거. 내가 사주라고 카드를 준 건 맞지만 어떻게 이런 걸 살 수가 있냐, 내가 꼰대냐
직원으로 이제 갑론을박이 엄청 빚어졌던 나도 그거 봤던 거. 만약에 그러시면 어떨까? 이렇게 부하 직원이 있는데 카드를 주셨어요. 딴 분들은 막 돼지 먹었는데 저 혼자 가서 소고기 20만 원치 먹고 온 거예요. 야 남영아, 이거 좀 심한 거 아이가? 왜요? 국장님이 사 먹으라 해서 사 먹었는데요. 아니 그래도 사람이 상도덕이 있는 거지. 아니 어떻게? 근데 눈에 지금 또 진심이다.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. 얼마 전 다른 회사 분들하고 점심을 좀 아들 그냥 아주 평이한 메뉴들을 주문을 했고 막내 직원이 시킨 메뉴가 제일 비싼 거. 제일 비싼 건 제일 빨리 나왔어. 메뉴 다 안 나왔는데 엄청 먹고 있더라고. 또래 직원분이 이거 발을 톡톡 차더라고.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지. 뭐 같이 있었던 분들을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? 너는 귀엽지?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귀여우세요? 어. 아닌 것 같아요. 위에는 상사한테 눌리고 밑에는 후배들한테 또 약간 좀 눈치 보고. 이제 모 선배셨어요. 그 선배가 딱 중간 관리자였던 거죠. 후배 기자들한테 지시를 한 거죠. 취재해오세요 라고 했는데 답장이 없어. 답장이 없으니까 위에서는 야 왜 답장이 안 와,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요즘 그 기능 있잖아요. 하트 체크. 아. 그래서 이제 보통은 네 하는데 거기다가 체크. 자기는 그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대. 나는 하트는 하면 좋을 것 같아. 아 근데 그 얘기 나 그러니까 하트였으면은 조금 풀어졌을 것 같다는 거야. 체크는 윗사람이 체크를 하트는 아랫사람이 알겠습니다. 어 약간 이런 느낌. 기가 하트 쓰면 너무 뭔가 애정 표현하는 것 같아. 얼마나 좋아 애정. 근데 제가 하는 이유가 상사를 보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흐른 상태예요. 거기서 제가 답장을 해버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대답을 해도 괜찮을까? 네. 그럼 저 뭐 지시를 했어요? 네. 체크? 저 바로 전화합니다. 뭐라고 하실 건가요? 왜 답장을 안 하고 그렇게 하냐고. 아, 나 좀 꼰대인가?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체크를 딱 봤어? 네. 그럼 전화를 딱 해. 아, 네 체크 잘 봤습니다. 꼽주시는 건가? 그렇지. 그... 이제 모 부장님이 제 얘기 아니에요. 모 부장님이 오늘도 화이팅 이런 거 보내실 때 이거는요. 내일하고 보내야 하나. 부장님도 화이팅 하세요. 어머 이것도 웃기고. 그렇다고 이모티콘 보낼 수가 없고.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 게 아니잖아. 내 마음을 그냥 표현해 있는 거지. 만약에 오늘도 화이팅, 뭐 오늘 고생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거기다 하트 눌렀으면은 어, 진짜 좋지. 너무... 하트 좋아. 하트 좋으세요? 하트 좋죠. 앞으로 부하 직원들은 하트를 누르는 걸로. MG의 시선으로 뭔가를 만들어라. 저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. 위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아예 좀 더 젊게 뭐 MG스럽게 만들. 벌써 MG스러운 게 뭡니까?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몰라. 좀 더 산뜻하게. 근데 그것도 말이 좀 안 맞아. 그 산뜻한 기준이 없어요. 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엄청 공감하고 이해해주세요 제발.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올린들 이 세대가 이해를 못하면 수용 못해요. 진행이 안 됩니다. 진행이. 실제로 과거에 그런 네. 게 있었어요. 항상 신세대는 있었거든. 근데 신세대의 기사 용어를 뭐 좀 이런 걸 써. 야 이거 무슨 말인데? 야 이런 걸 임마 신문에 어떻게 써 임마.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가 스쳐 지나가서 기방 용어로 하겠습니다. 아니,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6시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은 다 끝났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. 근데 부장님이 갑자기 아 이거 니는 MG는 못 되겠다 빨리 집에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. 눈치 본다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건데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거 주무셔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아니 어제 술자리에서 그 사장님이 오셨잖아요. 짠 하자 했는데 제가 사장님이랑 너무 멀리 있었던 거죠. 남영 씨는 너무 머니까 우리 여기서 하길. 제가 와이파이 이랬거든요. 근데 거기서 선배들이 역시 MG. 저는 근데 이거에 약간 엥? 와이파이는 나 온 지 오래됐는데. 예, 그랬는데. 그거를 사장님한테 말을 하는 게 아. 그 선배는 누구야? 진짜 똑같네. 넘어갈까요? OMG야 막 역시 시세 달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좀 어때요? 근데 확실히 그 어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. 역시 MG야.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은 그냥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한데 완전히 막 싸잡아가지고 아 쟤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요런 식으로 하는 어감들이 몇 가지 말이 있어요. 개인의 그 소수 사례일 뿐인데 저거를 이렇게 싸잡아서 요런 식으로 봤을 때 쟤네 왜 저래? 라고. 제가 요새 지세대랑 이게 교류가 없어요. 죄송합니다. 네. 젊은 사원 좀 봐주세요. 대단히 보시면 꼭 좀 근데 저도 듣고 약간 이랬던 게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였나봐요. 이제 신입사원이 앉아 있었는데 앞에 사장님이 앉으신 거예요. 신입사원도 약간 군기가 들어갔겠죠. 사장님이 어 편하게 먹어 아 감사합니다 하더니 넷플릭스를 켜서 밥을 먹어서 사장님이 범쩍다.
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못하죠. 못하죠. X세대 입장에서 절대 생각지 못할 일이잖아요. 최소한 가치라도 보지. 가치라도 보지. 좋은 반응이네.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뭐 위로의 한마디. 제일 불쌍한 친구 하나가 TV를 싹 없앴답니다. 애가 고3이라. 그래서 TV 보고 싶어서 혼자 PC방 간답니다. 참 그래서 좀 안쓰럽고요. 그렇지만 좀 많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가지고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일반화하지 말아달라. 대화와 배려로 같이 한번 좀 조직 문화나 이런 단체 생활을 해보면 좋겠다. 저희 세대분들한테는 저희도 이제 위에 선배들, 그러니까 위에 인생 선배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또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로 수용성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꼰대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. 잘 못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거 저 술자리 좋아하니까 뭐 술자리 자주 불러주시고 너무 프레임에 씌워서 저희 MG를 팔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화이팅!